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420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복된 심령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망으로 모였습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태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심령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 가로막힌 죄담이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결단하는 시간 심령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가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내 모든 육체가 고침받았다고 하는, 특별히 영적인 질병도 고침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해요. 가슴에 손대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두손 들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구원받은 오늘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수많은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듣기도 했지만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축복이 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살인자가 아니에요.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간 사람이 아니에요. 고아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아니에요. 누가 가장 불쌍한 인생이냐? 교회 다니면서 천국 못 간 사람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이 진리의 이 확신에 찬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뭐 좀 더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일생을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인생은 마지막에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를 왜 다녀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동안에 교제하고 밥을 먹고 모든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목처럼 새 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간다면 이것처럼 비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젊은 청춘도 그 시기가 오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나의 순서대로 부르시는가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따라합시다. 새하늘과 새 땅. 하늘과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핵심은 새요. 새. 따라합시다. 새하늘과 새 땅.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앞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에 될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성경은 창세기예요.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아멘 하늘나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에서 벌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고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록하라. 그럼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읽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의 핍박을 받는 시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사업을 해도 직장생활을 해도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의식주의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시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그리고 인내하면 어떤 축복이 임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벨론의 이 세상의 원천적인 세상의 것들이 말씀에 어떻게 될 것이냐?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인내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이 위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좀 더 인내하면 되겠구나. 내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 것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믿으라고 할 때니만 나를 왕따 시키고 내게 손해가 올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가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 전 세계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인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복을 받았는가? 운이 좋아서 이런 복을 받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이 민족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았다는 것은 일단 1차적으로 육신적인 것인데 눈에 보이는 것인데 이 복을 받았으면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복을 주실 때는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에 빠지지 말고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기가 이 좋은 환경이 영원토록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원히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젠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까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을 계속 반복해서 따라합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 거기서 말하는 복 중에 복이 뭐냐?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본질적인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떤 곳이냐? 수많은 사람이 환상 중에 이심 중에 천국, 지옥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이 본 것입니다. 그 사람 본 것이 전부 맞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제일 완벽한 천국의 모습은 뭐냐?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아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그러면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1장은 세 가지라 그랬어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이 몇 장에 있어요? 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 이기는 자, 할렐루야. 2장,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갑자기 4장,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따라합시다. 1위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께로 불려서 앞으로 이 세상에 전개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사도 요한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그것을 뭐하라? 기록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6장부터 19장까지는 앞으로 되어질 심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할렐루야.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바로 믿는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에 텀을 뒀습니다. 왜냐? 예수를 믿으란 말이에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주의종을 통하여 천국 백성을 통하여 또는 이런 사건과 상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둘입니다.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더라.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목이 고든 백성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희 민족을 선택했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동일한 원리예요. 내가 머리가 좋고 IQ가 좋고 환경이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교만해서 아직도 안 믿고 있으니까 그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한 일의 속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7년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조 이래로 이런 환란과 핍박은 없을 정도로 큰 환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래도 아직도 안 믿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매를 댈 때는 미워서 매를 대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라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라고 매를 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가치는 뭐냐? 많이 배우고 명예와 권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동물과 식물과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에게만 영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명예, 권세, 부귀를 가진 것이 아니라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가 왜 복이 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어떤 지혜, 지식, 물질 이런 것 갖고 자꾸 비교하면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하찮고 내가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럼 반대로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건강한 사람들은 다 예수를 기쁘게 믿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6장 19장에서 하나님의 드러난 심판 속에 반대쪽에 동전 앞면 뒷면처럼 손바닥 앞뒤처럼 하나만 가지고 손이 아닙니다. 뒤집으면 손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7년의 환란이 끝나고 나면 극적으로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종료주일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찬송했던 유대인들이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라고 구주라고 고백을 안 했던 그들이 7년 환란이 끝난 그 마지막 즈음에 그들의 입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때가 무슨 일이냐?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뭐 하신다고요?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재림.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는 구원해 주러 오셨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재림하시기 전까지 7년 대환란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을 보냈는데 그 사인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년왕국에 데려가려고. 아멘. 그러니까 요 4장, 5장, 6장부터 19장 요 임하기 전에는 뭐가 임하느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그때로부터 주님이 지상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활되어지는. 할렐루야. 부활체로 되어지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천년 왕국이 뭐냐? 따라합시다. 20장. 20장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미혹했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펄펄 끓는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가장 원초적인 윗대가리 마귀 사탄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무적용 쪽에 천년 동안 결박을 한다. 그리고 천년 동안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의만이 넘쳐나는 천년 왕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수천 년 동안에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화만 있는 그 기간이 실제적으로 천년 동안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땅에서. 그런데 천년이 찰 즈음에 무중에 있던 마귀가 나와서, 마귀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미혹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미혹. 미혹의 명수입니다. 귀재입니다. 귀재.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은 눈만 뜨면 무슨 생각? 도둑질을 궁리하고 공부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그 기술을 전수받아요. 잠을 자도 그 생각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끼리끼리 모인단 말이에요. 유유상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의 사명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천년이 끝날 쯤에 나와가지고 세상에 세상에 평화만 있는 천년왕국에도 육신을 입고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시간이 천년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기억해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데 40년 광야 생활인데, 430년에 비하면 40년 광야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물 먹고 싶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게 누구예요? 인생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낮이 누구예요? 뭐 다른 사람 얘기예요. 여러분 각자란 말이에요. 각자. 아프고 힘들 때는 하나님 울면서도 조금 좋아지면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 누구처럼요? 금순이처럼 살잖아. 이 힘들고 올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착종하다 만나면 잘 되면 말도 안 해. 그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다 잃어버리면 목사님 또 울어. 그 금순이요. 그게 금순.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 있을 때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는 주님이 깨닫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지. 왜 상황에 따라서 예수를 믿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날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줬잖아요.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뭘 6.25요? 구원받은 날이지. 구원받은 날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디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시집가가지고 평생 동안 내 이름, 어떤 사람은 아무개 없는, 아무개 없나 하니까 자기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았대. 시집 오면서부터. 그런데 교회 오니까 이름을 불러주더랴. 이름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서 다른 것도 다 좋지만, 누구 엄마, 개똥이 엄마, 개똥이 엄마 그랬는데, 이름 석재를 불러주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오니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랬더니, 내 이름 불러주는 거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생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년이 차면서 이 사단 마귀는 이제 완전히 먼저 간 놈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천재가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우리 대장님은 언제 오시나, 우리 대장님 언제 오시냐, 심심해 죽겠는 거. 왜? 세계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되시 사단 마귀 적 그리스도 거짓 성령 세계 하나가인데 하나가 빠지니까 얼마나 심심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마귀가 잡혀가지고 아멘, 영원히 펄펄 끓는 쇠색도록 밤낮도록 괴로움을 당한 곳에 집어넣은 거야. 일생 우리를 괴롭혔던 미혹했던 사단 마귀에 채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리로 올라올 때 부활휴거 되고 7년째 왔는 때 예수 믿고 순교한 사람도 부활제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도망 다니면서 신앙생활했던 살아남은 사람은 육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럼 문제는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 1호가 누구예요? 가인이란 말이에요. 그때로부터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땅속에 묻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공중전인 나팔 불 때 오실 때 무덤이 열리고 부활이 되어지고 살아있는 자는 휴거가 되어지고 아멘. 7년 대환란 동안에 믿는 사람도 순교자도 생겨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속에서 대답 없는 이유, 땅속에서 썩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지막 흰보좌에서, 흰보좌, 백보좌에서 앉으셔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둘째 사망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되고 휴거되는 사람, 세상에서는 많이 배우고 똑똑하면 그것 가지고 윤택의 삶을 살 수 있어도 주님이 부활시키고 휴거할 때는 그 조건 보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반대로 박사귀가 몇 개가 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인류 가운데 큰 공헌을 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부활되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휴거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 전부 이때 마지막에 한순간에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좌 심판에서 책이 두 개에 따랐어요. 책. 하나는 책. 하나는 책들. 책은 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아멘. 천년왕국을 통하여 21장부터 22장에 나오는, 따라합시다. 새하늘과 새 땅. 요한에 들어갈 사람들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고, 나머지는 책들이야. 책들. 행한대로, 행한대로, 행한대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 휴거되기 전에 행한대로 상급을 요때 받고,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요 백보좌 심판 때 무조건 지옥으로 가는데, 천국에도 차등이 있듯이 지옥에도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윗목에는 옛날 시골에 가면 손자가 들어놓아야 돼요? 할아버지가 들어놓으셔야 돼요? 냉수 한 그릇도 이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나의 순서가 아니에요. 행한 대로.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실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깨끗한 사람 많아요. 적어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악한 사람도 많아요. 적어요? 무지 많거든요. 그러면 악한 사람하고 윤리적 도덕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누구 말 따나 그러더라고요. 아우 목사님 저분은요 지옥 가기가 너무 아까워요. 왜요? 그랬더니 너무 착하고 너무 구제도 잘하는데 저런 사람 지옥 보내면 돼요? 자기가 보냅니까?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지. 딱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살았을 때 행한 대로 기록한 거니까, 책들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책이. 구약에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인데 신약 시대는 뭐예요? 속에 미워 죽겠다는 마음만 가져도 살인죄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남편, 아내 누구에 대해서 겉으로는 전혀 표시 안 내고 속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죽도록 미워하면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무슨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살인죄예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 목사인 나도 몰라. 근데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은 아셔. 그러니까 그 모든 생각하는 것까지도 책들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낱낱하게 정확하게 근거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 다음 주에 말씀드린 새 예루살렘, 또 정확하게 말하는, 따라합시다. 천국이에요, 천국. 할렐루야.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가 뭐냐? 천국 가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위하여 교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 천국이 어떤 곳이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잘 들으셔서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뭐 했다고요? 봤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7년 대환란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도 보여주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또 봤어. 봤더니 뭐냐? 여러분 6장부터 19장까지는 임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희한한 거 막 보여주는데 이제는 여러분 꿈에도 소원인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한 성이 예비된 것을 보고 믿음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요. 헌 하늘과 헌 땅이 아니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럼 여기서 말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언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첫째 날, 둘째 날 나오잖아요. 쭉 나오잖아요. 거기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그러면 지구가 어떻게 명하느냐. 우리는 나팔재앙, 대적재앙을 통하여 불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자연 세계가, 체계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쉽게 표현하면 이 땅에 있는 핵이라든가 이런 AI든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지구가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 지금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있었던 어느 나라에, 어느 나라에 가면 섬이 아름답고 산이 아름답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막 여행 가고 막 인터넷을 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게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은 소산하고 막 이런 일들이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그래서 이사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구약성경 1047페이지 구약성경 1047페이지 이사야 65장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요 내용과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똑같은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나, 다시 만드니 이전 것은 기억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만약에 부잣집에 살았어요. 집 방이 10칸인데 살았어.
두 칸으로 왔어. 두 칸도 행복해야 되는데 그 사람 행복할까요? 맨날 눈만 뜨면 맨날 입만 열면 뭐라 그래요? 열 칸 해가지고 인생을 행복하게 못 살아.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 옛날에 있었던 그 화려했던 창세기 있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하여 미련이 없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보는 거예요. 2절에 내가 또 뭐하며 또 봐요. 뭘 보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천국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아멘. 내려온단 말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아요. 마침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라. 주님이 백마를 타고 흰검을 들고 이 땅에 지상내림할 때 그 뒤에 허다한 천사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백마를 타고 뒤에 쫙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영광의 모습이에요. 영광의 모습. 할렐루야. 그런데 신랑은 예수님 한 분이고 그 뒤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이 내려오는데 그 사람을 통틀어서 뭐라 한다? 신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신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 신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그리고 9절 보세요. 9절에 21장 9절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지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오는데 거기에 안에 누가 들어가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이후 그 이후로 구원받은 휴거된 사람, 부활된 사람, 순교된 사람,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함께 그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을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려오는데 지금 왔으면 좋잖아요. 지금 오면 좋은데 지금 오면 안 돼요. 왜? 아직 칠령할라니 안 고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천국 빨리 오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전에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이거 어디 간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해도 요한계시록을 들은 사람은 말을 잘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 마음이야 당연히 이해가 되죠.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171페이지 171페이지 1절부터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거처가 바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구원받으라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관님이 임하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왔으니 아버지께로 간다. 왜 가느냐?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너희에게 고아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성령 강림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거처가 예비되면 너와 내가 영원히 살 그 거처가 맨션이 집이 완성이 되면 반드시 내가 와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다시 오겠다. 이게 뭐예요?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재림은 심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
끊어서 이런 지상재림을 통해 천연왕국을 통하여 국가 망회전을 통해 백보자를 통하여 이제 마지막 거처가 여러분과 내가 천년왕국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천년이 지나면 그거 아니에요. 천년왕국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계신 곳에서 땅으로 공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 거처가 뭐냐?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살 그 집. 그 맨션이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마구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받은 숫자가 차면 집이 완성돼서 그분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주님이 안 오시는 것은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집을 짓고 계신다는 말은 그 집에 살 구원받을 사람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남아있는 사람을 오늘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사람이 할 일이 뭐예요? 그 수가 빨리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를 누가 채워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가 거할 집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 집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믿든지 아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은 사모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사람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천국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너와 내가 함께 있겠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만 기억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자, 계속 읽겠습니다. 계속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사도 요한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이제는 뭘 들으느냐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 하나님의 장막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구약성경의 성막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구약성경의 성막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만들 때 그냥 보여준 게 아니라 하늘의 설계도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 미리 보여주신 설계도가 뭐예요? 이 장막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장막이 원형이고 이 땅에 있는 성막은 모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형인 그 장막에도 그를 통해 하나님이 뭐냐? 이곳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 이곳에서 만나자. 나는 어디든 계시지만 있지만 특별한 장소를 정해서 너가 오면 내가 너를 복주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임을 공포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성막이고 오늘날에는 뭐예요? 예배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당연히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4절 5절 21장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천국에는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눈물 흘릴 때마다 기뻐서 눈물 흘릴 때였지만 거의가 다 뭐예요? 슬프고 속상하고 기분 나빠서 그래서 울거든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천국에는 사망이
없다. 돈 잃어버리고 사기당해서 죽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면서 그냥 술 먹고 담배 먹어서 노세노세하면서 원망하고 막 미워하면 이렇게 사는데 그런데 그 나라에는 뭐가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멘.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프지도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거 그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져버리고 아멘. 태양도 밤도 그래서 여러분 야, 하늘과 새 땅에는요 21장 한번 보세요 21장 23절에 보면 21장 23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해와 달이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자체가 빛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밤도 없어 22장 5절에 보세요 22장 5절에 보니까 22장 5절에 보니까 다시 뭐가 없고 밤이 없어요 밤이 없어 항상 빛이 나니까 항상 낮만 있는 거예요 밤이 없어요 밤 바다도 아까 못 따랬어요? 처음 바다도 없어졌다 그랬다고요. 죽음도 없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22장 3절에 보세요. 22장 3절 뭐가 없어요? 저주. 오늘 이 땅에서 사람들이 저주를 표현하면 뭐래요? 악담을 퍼붓는다 그러잖아요. 입이 뚫려있다고요. 사람을 막 비방하고 비판하고 또 옛날에 어르신들은 자녀를 향하여 이 뭔 놈아 쌍싯하면서 이 썩을 놈아 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을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악담을 퍼붓어요. 그런데 하늘과 새 땅 천국에는 뭐가 없다? 저주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를 주님이 지금 만들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저 하늘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눈물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눈물. 이 땅에서 시큰 우세요. 그 나라에 가면 흘릴 눈물도 없다니까. 자, 찬양하겠습니다. 저 하늘에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인데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인데 아멘 아멘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만인데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아멘 아멘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저 하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한숨도 없고 아멘. 저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찬송과 사랑과 기쁨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누가 간다고요? 내가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나의 능력입니까? 믿습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을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선생님을 예수님은 사모님을 사랑한다.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이 나라에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이 초청의 메시지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 준 일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거절한 대가는 백보좌 앞에서 확실하게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 엄청난 환란이지만 그 환란 기간에도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순교자가 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새로운 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한 사람에 태어난 최고의 가치가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할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극과 극입니다. 부자는 사람이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부를 가졌는지 날마다 날마다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 정도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니까 부자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나서 사람이 꾸역꾸역 오는 줄 아는데 뭐 때문에 와요? 떡 하나 얻어가려고, 돼지 한 접시 얻어가려고, 애들 주려고, 부침이 하나 얻어가려고 오는 거예요. 오는 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부자와 전혀 반대의 삶, 거지 나사로가 얼마나 몸이 연약한지. 여러분, 내가 건강할 때 고양이나 강아지가 내 몸에 와서 나를 헐키면은 그냥 아이고 이쁘다 그런데,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동물이 아니어도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도 내가 힘들고 아플 때 와서 엄마 아빠 이렇게 막 피곤할 때 막 아빠 놀아줘, 뭐 무등 태워줘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힘들고 귀찮아도 아이고 내 아들 내 딸 그런 것보다는 한마디 딱 뭐라 그래요? 저리 가! 이래서 귀찮아 죽겠네 이런다고요. 그죠? 그런데 짐승이 와서 내 몸에 있는 걸 헐터도 그걸 물리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부자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나사로는 잊어버리고, 나사로 죽을 때 차라리 죽기를 잘했지, 고치지 못하고 가만히 살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죽은 게 다행이네, 이렇게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부자가 죽었더니만 사람들이 허무한 거예요. 왜? 부친 게 얻어먹을 데가 없어. 돼지대를 얻어갈 데가 없어. 하루 멀다 하고 잔치로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더 살지 왜 갔디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뭐라 그래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는데 거지도 아니고 아프지도 아니하고 가장 온화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시커멓고 맛있었던 이 부자는 지옥불에서 고통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연입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부자처럼 사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까?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천국에서 영원히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부자는 영원히 지옥에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요, 잘 보시오. 당신들이 배웠다고 가졌다고 떵떵거리고 또 나는 몸이 연약하다고 저 모습을 부러워하지만 이걸 보란 말이에요. 이거를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가 성공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배우고 건강하고 부자로 살다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힘들다 그랬어요. 왜?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면 사람 자체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도 죄를 범하는데, 오늘 내가 부와 명예를 가진 내가 신앙생활 끝까지 잘한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천년왕국 곡과 마곡 계정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인간의 가치는 주님 없이는 결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진짜 복 있는 인생은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가난하고 연약해도 결코 놓치지 말을 게 뭐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놓치면 그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선 가난하고 아프고 어려워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건강하게 기쁘게 온화한 모습으로 평안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얼마나 이 천국이 확실하면 뭐라고 말해요? 이 말은 참되고 진짜다. 이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처음과 나중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주님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이걸 왜 기록하라 그랬어요? 천년왕국이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고로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초청의 메시지요. 초청의 메시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초청할 때마다 자격을 갖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란 말은 부자도 가난한 자도 배워서도 못 배워서 상관없어요. 나이도 상관없어요. 말 그대로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세상에서는요. 자격이 전부 있습니다. 회사, 대학교 전부 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없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 한 남자, 한 여자 결혼해도 나름대로 자격을 갖는데. 근데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값없이, 값없이 이 말은 거저. 따라합시다. 거저. 한국 사람의 좋은 말로 말하면 공짜. 공짜야, 공짜. 공짜라면 뭐도 마신다고요? 참 한국 사람처럼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공짜는 안 받아들여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값없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아도 신앙생활할 때 보면 보십시오. 천국에는 눈물도 고통도 저주도 밤도 곡하는 것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장차 우리가 여러분과 살아야 될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거는 나중에 갈 거잖아요. 지금 내 앞에는 아플 일밖에 없어요. 울 일밖에 없어요. 화날 일밖에 없어요. 저주할 것밖에 없어요. 이 미혹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장차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살 천국에도 그것이 그렇지만 그 나라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으며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막절이 임하면 그 심령에는 어떻게 되느냐?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은 무엇입니까? 자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자꾸 조건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고 내가 열심히 충성 못하고 열심히 안 한 것에 대하여 자기 논리를 펴가지고 막 설명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물질에 대하여, 건강에 대하여, 행복에 대하여, 권세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더 퍼부어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하면서 세상 것에 취하는데 채워지지 안 채워져요? 절대로 안 채워집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짜란 말이 공짜. 자, 요한복음 다시 한번 가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147페이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게 뭐냐면 수가성의 여인이 수가성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지고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그 나중에 다시 합쳐졌어요. 그런데 남쪽 있는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종을 안 해. 쉽게 말하면 우리는 순수성을 지켰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방 민족과 혼합된 거 아니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배척했어요. 그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와야 되는데 유다 사람이 있는 곳에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상종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날씨가 뜨거우니까 사람이 없는 시간에 물 길러 왔는데 세상에 거기에 누가 계세요? 유대인 유다지파 후손인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말을 걸 수가 없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데 예수님 먼저 말을 겁니다. 물 좀 나오. 그럼 예수님 물 좀 나오 할 때는 이 여자가 어떤 형편인 줄 알잖아요. 남편이 수명이 여러 명인 걸 알고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태생이 사마리아 사람이고 지금 있는 가정생활도 너무 불쌍하니까 그 인생의 삶의 가치를 열어주려고 아멘. 말을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무작정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성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 그걸 알기까지는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부침개도 먹으면서 교제한 다음에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자녀 걱정, 어떤 사람은 건강 걱정, 어떤 사람은 물질 걱정이 다 있잖아요. 그 약점이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물 때문에 왔으니까 물을 다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물이 얼마나 많아 여기 있는 물. 예수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나. 그 물을 주세요. 그 물 이거 말고 그게 뭐예요? 내가 곧 크니라. 나를 믿으면 너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실 거야.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자마자 눈이 열렸습니다. 영혼이 열리니까 뭐라 그랬어요? 물동이를 내던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에 유다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유다 사람을 피해서 물길로 왔는데 유다 사람이 있는데 가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거 아니요? 하는데 이 여자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 뭐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딱 하는 말이 뭐예요? 와보라. 같이 가지 않게요? 무식하게 그냥 같이 가면 알아요. 그 사람들이 또 희한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꾸역꾸역 쫓아와.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니 할렐루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마른 인생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 목마른 인생은 예수 앞에 나와야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아마 찬양한도 한 장도 부르자고요. 찬송입니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님 없을지라. 이 샘에 오면
하며 담아지겠네. 이 샘에 속눈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빛보다 귀천엔 불편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게. 생명수 샘물을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꼭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속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부서가리. 아멘 아멘.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저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야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아멘. 할렐루야. 목마른 자들아, 영적이든 육적이든지 간에 목마른 인생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다 이리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라 다 오라는 것입니다. 그 다에는 여러분과 나도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분의 초청은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곡하고 아프고 저주하고 악담을 퍼붓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을 가지고는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청의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거룩한 주일 정하신 날에 정한 장소에 여기서 너와 내가 만나자, 데이트하자. 6일 동안은 너가 힘써 일하지만 이 한 날은 너와 내가 데이트하자. 너 한 주일 동안 힘들었잖아. 그 힘든 거 다음 주 계속되면 되겠어? 아니니 안 되니까 내가 만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랑의 속삭임을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면 일주일 동안을 승리할 수 있는 거야. 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우리의 온 힘을 다해요. 찬송하고 아멘하고 감사하고 손을 들고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그럼 여러분, 그럼 반대로, 그럼 나는 지금 진 겁니까? 여러분 진 자요? 이긴 자요? 이긴 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 신약성경 391쪽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작금에 이어서 일어난 모든 일이 이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녀들아, 자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기었나니. 왜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우리 안에 계시니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공중곳에 잡은 사탄마귀보다 크다. 할렐루야. 게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예요? 자녀된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은 어디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거로. 어디에 속한 말을 해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죠. 그리고 세상에 그대의 말을 듣느니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나 믿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너나 믿어라 한 말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니까 이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뭐가 나옵니까? 그 사람 어디로 천국 가게 하는 건데 이거를 거절해요. 그래서 몇 번을 거절하는데도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놀러가자 술 마시러 가자 그러면 눈이 번쩍 뜨요. 왜? 수성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듣는 거야. 찰떡이야, 찰떡. 그러니까 이 한 부분인데도 영이 다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도 내 말을 안 들어도 나를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 말은 그렇게 들어가고 거기 톡성 물어버려. 안 돼, 조심해. 그래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 말은 그냥 톡성 물어가지고 함께 망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한마디로 딱 물어. 왜? 하나님께 속한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미혹의 영을 받고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나는 우리 안에 누구 영이 계세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들어도 전혀 부담되질 않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처음 불신자가 예배당에 오면 이해가 되겠어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음이 오고 하품이 나고 몸이 비틀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사건을 통하여 예수 믿고 눈물을 흘리면은 그러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아멘. 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멘. 자, 6장을 보십시오. 6장. 요한일서 6장. 요한일서, 아니, 요한일서 5장, 5장. 5장.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한 장 넘기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이 말하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그때부터 호족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멘. 미혹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8절이에요. 8절.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요한계시록이요.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걸 여러분 이단 사이비는 잘못 말을 해가지고 뭘 얘기하느냐. 앞에 거는 뒤로 하고 맨 끝에 거 뭐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당신 거짓말해야 안 해? 그럼 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래요? 여러분 거짓말해야 안 해요? 아, 여러분 거짓말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런데 뭘 했어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습. 이거 지옥이거든. 당신 지옥 못 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야 가는 거야. 그래, 이거 보더니 가만히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따라 합시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가르쳐 드릴 테니 혹은 여러분 살아가다 요 말씀 가지고 걸고 넘어지면 물러가라 해갖고 이기기를 바랍니다. 요 내용이 뭐냐. 둘째 사망에 가는 지옥 가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그랬잖아. 그럼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뭘 말해요? 이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런 삶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책감도 없이 한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짓말하고 나면은 아이고 거짓말했네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그리고 입을 가린다든지. 제가 가끔가다 옛날에 초창기 때 아니 쉽게 말하면 전화 올 때 받기 싫은 전화가 와야 안 와요? 그러면 누구 시켜요? 남편들이 아내 보고 받으라 그래. 뭘 하라고요? 애들 시켜서 뭐라고? 없다 그래. 없다 그래. 근데 저도 목회하면서 그랬어요. 그때 우리 사모님이 왜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나요? 직접 받아서 없다 그래. 없다고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하다 보면요. 부담되고 그럴 때는 안 가야 되는데 아, 나 지금 몸이 아프다든지 뭐 뭔 일이 있어 이게 못 간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죄성이 있어서 목사도 소용없어. 그거를 피해야 되니까 뭔 말을 해야 돼?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목사님들이 제일 하는 말이 할렐루야 신방 중입니다 이러는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이 전화했더니 이 자동 응답기로 옛날에 한창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어떻게 전화만 걸면 신방 중이래. 그래 가봤더니 신방이 뭐 신방이야. 텔레비 보고 있구만. 그걸 거짓말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풀못에 던져진다는데 어이구 큰일 났네 이거. 이거. 아니 목사님 이제까지 실컷 천국 얘기해놓고 거짓말 하죠 해놓고 이래 되면 그게 아니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8절에 있는 이런 열매들이 일상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습관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생명체에 기록된 여러분도 나도 거짓말해야 안 해요?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야 안 죽여요? 계획적으로 죽이기도 하지만 아니 실제로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고나 어떤 거를 통해서. 그 음행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 뜻이냐. 예수 믿고 지금 천국을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에는 이런 사람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내가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도 내가 아직 그 나라 가요 안 가요? 아직 안 가잖아요. 7년 전에 왔어요 안 왔어요? 하지 않았잖아 지금. 이게 지금 어디 살아요 우리는? 2장 3장 거기에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열매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런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남편이 승진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돼. 그러면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도 없으니까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동창을 만났는데 용한 사람이 있는데 코 갔더니 글쎄 이게 우리 집이 대박이 났더라. 그랬더니 교회 오면은 목사님 기도하세요 신방해요 찬송하세요 할 때는 끔뻑끔뻑 주는 사람이 용하다는 말이 들으니까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봉투 들고 가잖아. 이런 일이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옛날 교차를 해보니까 십자가 그리면서 기독교인 특별 환영 특별 세일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그냥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사모님 웃으면서 해도 밖에 나가면 밤에 가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가지고 살아가면 오늘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속하니까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행동하지만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이런 모습이 오면 거부감이 오고 그리고 그런 상태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 자꾸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리고 예배당에 앉아도 은혜를 못 받아요. 왜? 일주일 동안 거기에 꽉 사로잡혀 있고 또 다음 주에 또 신기한 게 이게 계획이 있으니까 은혜를 못 받아. 그러니까 기쁨이 뭔지 찬송하는 기쁨, 감사하는 기쁨, 예배하는 기쁨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도 또 깊이 빠지지도 못해. 왜? 교회에서 들은 건 있으니까. 양다리 걸치니까 이게 뭐냐 말이에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게. 예배당에 와도 근심 있는 얼굴, 스승에 가도 또 양심을 있으니 또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거절도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수십 년이 흘러간다면 심을 수 있겠습니까?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데 받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천국 말고 상급을 받겠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자녀된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이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라 그랬어요? 21장에 거룩한 성이라 그랬대요. 거룩한 성. 거기에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곡하는 거 저주도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 동일한 하나님인데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지. 그 나라 갈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나에게 나는 어떤 인생을 사느냐는 거예요. 나를 자녀 삼으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양다리 걸치고 살고 있느냐. 영원히 거할 천국에는 아무 공로 없이 가지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오늘 여러분과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느냐? 내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다리 걸치기 위해야 되면 사람들이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어요. 아멘을 못해요. 헌신을 못해요. 희생을 못해요. 섬길 수가 없어요. 왜?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밥을 따라는 것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교회 문만 막으면 세상의 법이 또 나를 지배해. 이 싸움을 빨리 종결해야 되는데 세상의 법에 눌림을 받는 인생을 살면 주일이 기다려지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싶은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천국이 영원히 거할 천국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이긴 것입니다.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 믿음 이겼는데 왜 지는 인생을 사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감정이고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에 못 박혀 죽을 때 오늘 여러분과 나의 정과 욕심은 이미 못 박혔느니라. 못 박힐 것이다가 아니라 못 박힌 것입니다.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얄팍한 지식을 믿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런 삶의 모습이 오실 때마다 하나님께 뭘 주었어요? 성령 충만하고 회개할 수 은혜를 주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라는 것입니다.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곤관 일을 당하고 양다리 걸치게 했을지라도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왜 복이냐? 이 예배를 통하여 삶이, 생각이 바꿔지는 것이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재진 복고사니 높은 산 궁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말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도 나는 누구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긴 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뭐냐, 이 말씀이에요. 그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플러스 아직 그 나라가 도래하기 전이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무거운 짐들, 목마른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오늘 여러분과 제 할 일이 뭐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에 속한 말을 하지 말고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말고 진리의 영에 사로잡혀서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천국을 이 땅에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천국을 경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게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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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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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광에 살고 있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하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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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게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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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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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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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고 즐거운 우리 주의 한 번 누르시고 말씀을 듣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영원한 우리의 꿈에도 소원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그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 눈앞에 보여짐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앞으로 살아갈 모습들이 오늘 꼬임이 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거룩한 성을 바라보고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 주에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이는 영원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들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마다 주 앞에 나와 울며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여 성령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같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는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은 한계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수많은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 그 나라 거룩한 새 예루살렘 속에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국하는 것도 저주도 없습니다 아버지여 그 나라가 주님이 예배하고 계시오니 그때까지 오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자를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날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답으로 말미암아 내려놓고 내려놓고 더 내려놓으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금성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을 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옵니다 한 주간도 이 유월달도 이 예수님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며 이 땅에서 허물 많은 죄 많은 세상에서 눈물 많은 세상에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불같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미혹의 영을 물리치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긴 자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 속에서도 넘어지는 자 되지 말고 타협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히 살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숨을 쉬는 이 공간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고통 대주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전도의 영역 위에 오늘 우리의 자녀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특별히 북녘당과 선교사역지 잠비아와 캄보디아 위에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주 예수님.